혹시 조국장님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인사 겁나 사랑한다 또 혼나겠네 하지 마 형 맨날 이러거든요 전설로 남을 인물이에요 사실상 또 모가디슈라는 영화 찍었을 때 과거형 채널에 나와서 또 응원해줬고 고맙고 미안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는 내가 조인성 같은 사람이 되겠는데 그쵸? 네 그때 제가 크게 한번 보답을 하겠습니다 뭔 보답을 하겠다는 거야? 정신적인 건 됐어 작업박스 형 당연히 CCTV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하다 보면 빛이 보이는데 하다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풍파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냥 했어요 이런 좋은 얘기 나왔어요 한 5만원 줘요 네? 사실상 가장 힘이 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도 있지만 댓글도 이렇게 좀 많이 써주고 자영업자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주변의 셀럽분들도 좀 많이 출연해 주셔서 응원이 되는 메시지 이런 거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저 버거 형님 출연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정말 잘 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가 어디 뭐 떼어먹고 쓴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고 혹시 앞으로 이런 요식업계든 작품활동이든 네. 유튜브든 네. 네.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그런 것들은 잃고 살아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꿈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져요 사람을 대할 때도 목적이 없이 그냥 다가가서 그냥 하는 게 오래 남고 꿈은 분명히 꾸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가끔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다르게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이 안 들어오지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시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뛰어들어서 해내야 되는 나이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365일을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히 살아요 그냥 내 자신한테 스스로에게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삽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들만 옆에 두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누가 건물 있고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솔직히 눈에도 안 들어와요. 네. 그런 것들도 부러워해 봤거든요. 근데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껍데기 허울이고. 비록 누구에게는 아유 또 그렇게 살아 되겠냐라고 모습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고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빛이 보이는데 하다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버거 형도 그래요 유튜브도 제가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선택과 걱정을 했던 시간이 많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냥 어떤 풍파가 있던 어떤 일이 있던 그냥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뭐 생활이 막 좋아지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네.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네. 그리고 떡볶이도 꾸준히 또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올라와서 잘 됐네.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작품들도 주변에서 내 동료 배우들이 이젠 좀 뭐 어떤 거 같이 하자. 누군가는 또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열심히 살자.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삽니다. 이런 좋은 얘기 나왔어요. 한 5만원 줘요. 예? 네? 저도 배우 박효준이랑 버거 형이랑 왔다 갔다 해요. 라이브였으면 바로 샀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좀 싸줘요. 인터뷰 팬분들 아 힘들어 죽겠어. 농담이고 많이 좀 라이브 할 때 들어오셔서 좀 시원시원하게 싸줘요. 네, 버거 형 라이브 많이들 네,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조인성 배우님 유튜브를 키워준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이 많이 세간에 돌고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인성이가 저희 버거 형을 진짜 도와주려고 진짜로 많이 노력해 준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조인성이란 배우는 세월 지나서 이렇게 보면 참 멋있는 친구예요 저랑 한 살 터울인데 제가 한 살 형이고 한 살 동생인데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체 불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정말 탑스타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없어졌을 때 전설로 남을 인물이에요 사실상 그런 친구고 자기관리도 정말 철저한 친구인데 인성이랑 진짜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고맙고 미안한 마음밖에 안 생길 정도로 참 전한 사람이 뭔데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인성이가 저보다 정말 더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저는 그 친구의 어떤 인지도나 인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그거를 뭐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진심이나 마음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가 또
모가디슈라는 영화 찍었을 때 홍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버거형 채널에 나와서 또 응원해줬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아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매체에서는 되게 큰 역할을 하는 친구잖아요. 나는 나도 되게 마음이 넓고 그릇이 넓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한테 가면 요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마운 사람이고요. 키워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고맙고 미안한 사람입니다. 네. 아, 네. 혹시 조 국장님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우와, 겁나 사랑한다. 나 또 혼나겠네. 하지 마, 형. 맨날 이러거든요. 내가 나중에는 네. 우리 인터뷰가 정말 어마어마한 유튜버가 되면은 자기한테는 내가 조인성 같은 사람이 되겠는데? 그쵸? 그쵸. 어. 그치? 그렇게 되면 어. 맨날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열심히 해. 진짜. 네. 만약에 버거 형님 말씀대로 일터뷰라는 채널이 대성하게 되면 네, 그때 제가 크게 한번 보답을 하겠습니다. 뭔 보답을 하겠다는 거야?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건 됐어. 사과박스. 사과박스에서 형네 뺏어봤지? 형 방은 CCTV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야, 이젠 인사 좀 해라. 와 정말 형 짜세 좀 잡아줘라. 알겠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네.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오디션 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잖아요. 네. 수많은 조연을 겪으시면서 네. 아 나도 주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은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한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약에 주연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투자가 좀 덜 돼요. 저 예산이랑 외부로 갈 수는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치를 만들고 대한민국 영화 시장에서 주연자를 꿰찰 수 있는 뭔가에 더 임팩트를 줘야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1인 미디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에서 사실 버거형이라는 캐릭터로 주인공 아닌 주인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은 그냥 만족해 하면서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할 때는 거기선 역할이 작든 그든 간에 저는 작은 배우는 또 없다고 생각해서 비록 작은 역할이어도 저 나름대로는 그 장면은 제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찍기 때문에 뭐 굳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이제 많이 떠났습니다. 사실 이 작품 활동한 지 20년 넘었기 때문에 네. 네. 아 벌써 20년이나 되셨네요. 그렇죠. 네. 잠깐 이제 찾아주지 않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왜 이렇게 TV 안 나와? 왜 이렇게 영화 안 나와요? 사실 못 본 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살았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 행사도 다니면서 제가 지금 결혼식 행사, 뭐 칠순, 돌잔치, 팔순, 뭐 이런 기업 행사 등등등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또 살아가고 있죠. 노력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120, 130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다 영화랑 드라마는 끝내놨고요. 인생의 절반 정도의 이제 연기 생활을 해왔지만 당장 작품 만들어서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떳떳하게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언젠간 또 들어와서 전혀 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이제 안 합니다. 아예. 걱정했던 시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23년에 어떤 작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올해 말에 영화가 하나 개봉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는 황야라는 영화인데 마동석 선배님이 찍었던 영화인데 워낙 영화들이 OTT 플랫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사실 뭐 영화랑 드라마들 지금 얘기 나온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잘 컨택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해야죠. 해야죠. 마지막으로 일터뷰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일터뷰가 최근에 영상도 올라온 거 제가 쭉 봤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성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초반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쭉 보고 지금 것들을 쭉 보고 하다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터뷰가 정말 성장해서 유튜브 안에서 꼭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뷰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실상 가장 힘이 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도 있지만 댓글도 이렇게 좀 많이 써주고 자영업자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주변의 셀럽분들도 좀 많이 출연해 주셔서 이 친구에게 좀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메시지 이런 거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상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우리 인터뷰가. 근데 정말 잘 돼서 나중에
형님 저 버거 형님 출연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정말 잘 됐습니다. 마음 다 잡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일터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말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버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Oh, yeah.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라이브 할 때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나 먹자는 거야? 내가 좋은 데 쓴다니까. 내가 어디 뭐 떼어먹고 쓴다 쓴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고. 많이 좀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